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시청장님. 예. 네, PPT부터 한번 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음향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막으로 처리됐습니다. 관시청장, 환치기가 뭐죠? 예,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 송금을 대행해주는 소위 불법 외환거래 하나입니다. 보통 환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제 도박 같은 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자금, 돈 세탁, 탈세. 그걸 위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죠, 그죠? 그죠? 예. 네. 최근 5년간 관세청 환치기 업체 적발 현황을 한번 볼까요? 규모가 조 단위인데, 2022년에는 5조 2,399원으로 급증했죠. 그리고 내년 보면 1조가 넘습니다, 그죠? 예. 1조에서 5조까지 규모. 건수도 보면은 이게 지금 조 단위를 하는데 건수는 몇십 건다 수건에서 수십 건 정도인데요. 많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크게는 수천억씩이 조직적인 범죄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이런 불법 환치기를 막으려면은 환치기 업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져야 될 거고요. 그죠? 예. 그런 불법 업자를 뿌리 뽑는 것이 관세청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실까요? 이 환치기 사건의 어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딸이 주택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환치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A, B라는 게두 사례가 나와요. 한 분은 A는 2007년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하는데 220만 달러. 그리고 한 분은 2019년 양평동 다가구 주택 매입 의혹하는데 7억 6천만. 이 주택 구입 비용으로 이게 이제 조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통점이 말이죠. 제가 AB를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전직, 이 AB가 대통령이 딸이라는 데 있어요. 이게. 또 재임 때 혹은 또 재임, 퇴임 후의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참, 처신에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도 또 서글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치기와의 전쟁을 펼칠서라도 불법업자 뿌리 뽑아야 될 거고요. 또 이런, 특히나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범죄가 됐다는 그런 현실에 더 경각심을 갖고 또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납득될 수 있도록 그런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관세청 간단히 하나만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거는 못하고. 그 이제 세관지검 마약 밀수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 지금 관세청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지난 그 주에 저희 직원들이 행안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적극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다른 마약 적발된 마약 사범들이 지금 재관 직원이 도와줬다 이런 진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 최근에 네. 그런 사건이 시간이 없으니까 좀 예의만 해주시죠. 저 짝 직원이 도와줬다고 하는 사건들이 두 건이 더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돌리기 위한 해피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경제적인 관련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 외학수사 논란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전층이 어떻게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지 예.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법률 대응까지도 해야 되는지 우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고 싶은 시간이 없어서 저 추가적인 때 다시 할 테니까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